아,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몇 개나 될까요? 그동안에 방송국, TV방송국, 케이블방송국 이런 것이 이제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유튜브도 방송국, 뭐 누구 무슨 TV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방송은 새로운 랭귀지가 됐다. 동영상을 백문의 불여일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완명이 그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봤을 때 아, 이러한 환경에서의 방송국을 학교에서 교육에 무슨 뭐 AI도 포함해서 이제 AI에 제가 이렇게 강의 좀 하면은 그걸 알아서 AI가 만들어주는 거 이거 다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그 방송 미디어 전송이 교실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강의를 한다, 방송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 되고 그것을 유튜브나 혹은 학교 내 방송 시설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되는 학교를 우리는 디지털 학교 또 학내망이 다 됐으니까 네트워크로 방송을 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컴바인 됐을 때 학교의 교육의 변화는 앞으로 당연히 다양한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최적의 시스템이 갈 것이 틀림없다. 우리 시청각 자료 하면 항상 학교에서 시청각 칠판 선생님을 보던 거에서 이제 학교 교실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내용이 앞에 선생님을 여기서 보게 되고 자료를 여기서 보는 것이 더 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그 시청각 교자재, 미디어 자재, 스마트 자재들은 앞으로 교육에 중요한 것이 되고 그 안에 강의가 만약 강의가 혹은 선생님의 말씀이 이 영상으로 수록될 수 있다면 디지털 도메인에 소위 유튜브처럼 학교 내의 서버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 교육의 정보화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군내 방송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스쿨이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이제 디지털 방송을 이용하는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그 학교 노후 방송 현대화 사업 뭐 이런 이름이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봤을 때 이 예산 거의 뭐 1억 5천에서 뭐 때로는 한 3억까지 되는 예산을 학교에 투입한다면 학교 교실에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지금까지 사용된 학교 방송이 케이블 방송에 테레비로 나가는 거죠. 학교 교실로 군내 방송 가는 거를 완전히 IPTV로 바꿨을 때 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플랫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아이스탠드라는 장비에 그 콘솔하고 컨트롤러하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다 장착되는 올인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디든지 넣으면 방송실에 넣으면 방송실이 된다. 그럼 그 방송실 IP로 네트워크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줌으로 다 나가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학교 안에 이게 방송이 되게 만들면 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때 지금 이 IPTV 플랫폼이라는 건 네트워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송출 서버, CMS 서버라고 그러죠. 그 디지털 스트리밍 서버를 하나 넣고 화상회의 서버, 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화상회의 서버를 넣고 또 이 K-MOOC처럼 이 LMS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LMS 오픈소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학교를 만들게 되면 디지털 내에 세 개의 서버와 학교망을 연결하게 되면 모든 교실과 학생들의 핸드폰과 방송실과 교실들이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이 송출, 학교 방송도 KBS처럼 시간별로 이렇게 방송이 나갈 수도 있게 하고 또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해서 스케줄을 해서 또 강당에서 하는 게 라이브로 교실 하는 게 라이브로 다 올라가서 CMS, 학교 내 유튜브에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강의도 만들어낸 LMS 같이 만들 교실 내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화상회의, 줌을 쓰지 않아도 우리 자체 줌을 할 수 있는 미트를 쓰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모든 건 학교 안에서 학내망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학교의 IPTV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국 하면은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또 스위치가 있어야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없애서 선생님 혼자 셀프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 환경이 뭐 간단히 이렇게 보여주자면 이쪽에 지금 카메라가 이런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카메라 잠깐 켜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원리 제 방에서 그린이지만 지금 그린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방식을 써서 방송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강의에 집중하면 강의가 나온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한 대 모든 방송국이 포함되는 것을
이제 방송실에 넣기만 하면 학생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여기 와서 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을 여러 군데 지금 성공시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믿지 못할 셀프 방송국 방송이라는 것은 미디어고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 핸드폰에 학교 안에 있는 학생 핸드폰에 선생님이 강의하면 나간다라고 하는 학교를 저는 IPTV 학교다 이렇게 우리 아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방송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하이브리드 방송실. 왜 하이브리드냐? 그 안에서는 수업을 그냥 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또 안에서 핸드폰에도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나오는 거하고, 컴퓨터에 보는 거하고, 저 앞에 있는 선생님 보는 거하고, 핸드폰으로 보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다. 이 필드 오브 뷰가, 각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방송을 이제는 방송실에서도, 아무래도 방송실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가 있죠. 강당에서도, 또 이렇게 노트북으로도, 교실에도 함으로 말미암아 학교 전체가 강의한 것은 저장되고 녹화돼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스튜디오화를 하고 이것이 케이블을 통해든 IPTV를 통해든 학교 내 핸드폰으로 혹은 교실 TV로 나가게 하는 방송국이 다름의 IPTV 방송국이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한 교실에 하는 수업이 다른 교실로도 연결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교실의 디지털 커넥티드 수업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한 교실에 하는 수업이 다른 교실에 나가는 수업을 비교했을 때 원격지, 즉 다른 교실에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보는 것이 이쪽 교실보다 못하지 않다면 수업은 한 번만 하면 여섯 교실이, 세 교실이 동시에 되는 것도 될 수 있다. 이것을 다림에서는 챌린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방송국 하면 여기 이런 소위 케이블망 방송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교체하지 않아도 SD급으로 돼 있어도 이것이 방송이 나가면서 다시 테레비가 교실에 HD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케일업이 되는 좋은 장치가 테레비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비에 대한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약간의 모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약 10% 예산으로도 충분히 되고 나머지를 방송실 기타 장비에 넣어서 서버로 가게 되면 학내 IPTV, 학내 유튜브, 학내 줌, 학내 LMS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 방식은 다 강당에 혹은 교장 선생님 방에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이 학교 방송실에서 학생들이 들어가고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바꾸는 걸 하는 과거의 방식이었고 지금 밀레니엄의 다리미 만든 ISO 방식을 쓰면 셀프로 되기 때문에 이 선을 기존의 학교 방송실에 꽂으면 약간의 우리가 수정을 해서 꽂으면 이것이 교실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비와 여기 장비에 아이스튜디오만 넣으면 이 장비를 그냥 써도 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으로 학교 방송실 전 현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제가 이것을 그 엄사초등학교라고 저 계룡시에 있는 데 가서 해봤습니다. 거기 우리 아이스튜디오 옛날 버전을 쓰고 이것을 이 학교 방송실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넣어서 이게 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제가 옆방에 교무실에 가서 봤습니다. 이 테레비로 나오는 거를 여기 SD로 갑니다. 요건 SD 옛날 장식 장치인데 우리 HD를 꽂았을 때 HD급 TV가 교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케이블 방송망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약간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는 이런 교실에 방송실에는 이거 교실에는 이거 또 이동식 노트북을 하게 되면 이것에 의한 학교 방송실이 되고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거 안에는 카메라들과 다양한 인풋, 오디오, 비디오가 다 연결돼서 올인원으로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추가의 모니터도, 콘솔 데스크도, 오디오도, 카메라도 없이 올인원으로 조달해 올라가 있는 이것을 넣게 되면 방송실은 다 어디서든지 방송이 되니까 방송실에서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강당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을 갈 수 있고 이 교실에도 또 강당 같은 LED 같은 거 요새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이 큰 대형 LED 3m, 6m 이렇게 해서 한 3-4천만 원에 한 4천만 원 좀 넘나요? 설치비 하면 4천-5천 원 넣으면은 멋있게 되니까 거기에 아이스튜디오 보일 때 그 교장 선생님 얼굴도 크게 나오고 자료들도 크게 나오고 학생도 같이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이 된과 동시에 그것이 핸드폰으로 전부 학생들에게 사내에 움직여질 수 있다. 그 다림에서는 지금에 있는 케이블 방송 서버를 그대로 쓰고 약간의 수정만 하고 전관방송 그대로 쓰고 혹시 케이블에 문제가 된 거 손을 봐주고 이쪽에 있는 CMS, LMS 밑에 서버를 넣게 되면 강당도 방송도 교실도 다 교실로 완전히 방송이 일어나는
스마트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소위 부조정실, 이 스튜디오는 이런 것을 교실이나 이걸 넣으면 되고, 이것이 셀프 스튜디오를 해서 조그만 공간에 되고, 교실의 전자칠판도 이걸로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고, 이 멋진 그 다양한, 이건 실제 저희가 인천에 있는 금융고등학교에 저희 장비만 넣고 있는 장비에 그냥 꽂아서 여기는 그냥 방송에 나가는 장치 그대로 쓰고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셀프로 하는 방송, 또 이것은 대전에 있는 임은 고등학교에 좋은 스튜디오 방송실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학교 방송 외에도 학생들의 동아리나 또 선생님들의 강의나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도 다 전 세계로 방송이 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노트북으로 만든 장비를 가지고 이 입학식 졸업식을 여기서 하면서 학부형님들도 집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약간 170군데 180곳에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송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LMS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셀프 스터디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강의는 모티베이션이에요. 거기 선생님이 잘 나와서 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텔레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교실 방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데스크탑 방송국,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컴퓨터에서도 교실에서도 강당에서 되는 퍼스널 스튜디오 방식으로 다림 학교 방송에 새로운 이 이야기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